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주시가 연기 없는 감동 양주 조성을 위해 지난 1일 관내 주요 섬유업계 대표자들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대순 부시장을 비롯해 16명의 관내 주요 섬유업계 대표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했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협약식에서는 시의 적극적인 시설 지원 사업 추진, 섬유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자발적 단축 운영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기존 섬유업체의 텐타 시설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배견을 없애기 위해 세정 집진 장치에서 고도 처리 시설인 멀티 스크러버나 전기 집진 장치를 적극 설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시는 그동안 사업장 배견 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에 주력하며 행정적 여건 마련 등 미세먼지 저감 기반의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환경부와 경기도를 오가며 수차례에 걸친 정책 건의 결과 대기 방지 시설의 개선 사업에 대한 자부담 감소와 지원 대상 확대 등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섬유업계 대표자들은 연기 없는 감동 양주 조성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열쇠는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순 부시장은 앞으로도 연기 없는 감동 양주 조성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활동의 다양한 대책을 적극 발굴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 함께 해결해야 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